안녕하세요. 오늘 피부 관리로 예약하신 분이시죠? 오늘 저희가 관리 도와드릴 건데요. 오늘 원하시는 피부 케어가 비타민 관리랑 수분 공급 맞으시죠? 그러면 그렇게 도와드릴게요. 우선 편하게 도와주시고요. 그럼 우선 머리에 캡좀 씌워드리고, 머리 정리 좀 살짝 해드릴게요. 잔머리 조금만 건드릴게요. 앞머리가 있으셔가지고 조금 얼굴에 우선 지금 혹시 맨얼굴로 오셨나요? 아무것도 안 바르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미스트 먼저 뿌려드릴게요. 시원하시죠? 그러면 얼굴이 조금 많이 촉촉하시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얼굴에 팩을 바르도록 할게요. 우선 저희가 이 팩을 사용할 거고요. 이게 모델링 팩이거든요. 예, 지난번에도 받아보셨겠지만. 이거 조금 반죽해서 얼굴에 발라드릴게요.
잠깐만. 하는 동안 팔이랑 손 마사지 해드릴게요. 지금 팩 하시는데 불편하신 점 없으시죠? 크림 조금 묻혀서 이걸 제가 양쪽 팔로 해드릴게요. 여기. 그러면 마사지 받으시는 동안 좀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수용성이라서 다 그 몸에 스며들거든요. 그래서 다 받고 나시면 아마 좀 촉촉하실 거예요. 여기 살짝 발톱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뭉치셨어요. 좀 근육통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원래 그 얼굴 관리만 받으신 거고 그 손이랑 팔 관리는 안 하시긴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오시고 꾸준히 받으시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한번 해드릴게요. 받으시고 시원하시면은 이것도 그 프로그램에 있거든요. 끊어서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. 보통 얼굴에 팩만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지루하시잖아요. 끊어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약간 지압 효과도 있어서 경락이랑 지압 효과도 있어서 어느 정도 지방도 분해되고 5분 후에 떼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어요. 이어 마사지, 귀 마사지까지 같이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 한번 경험해보시라고 오늘 서비스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받아보시고 좋으시면 다음에 같이
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팔 마사지 마무리하고 귀도 마사지 해드릴게요. 팔 크림 마사지 해드렸으니까 저희가 요거는 살짝 닦아드릴게요. 잠시만요. 말씀드렸던 그 뒤마사지 바로 들어갈게요. 머리카락을 조금만 씌우고 헤어케어를 씌우긴 했는데 잔머리들이 조금 나와있어가지고 정리 조금만 할게요. 저희가 양쪽 귀 나눠서 마사지 동시에 들어갈게요.
정도면 다 굳은 것 같아. 한 100 떼어드리겠습니다. 비타민 관리. 네, 또 100이가 됐으니 얼굴 한번 닦아드릴게요. 또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수분감이 없으신 것 같긴 해요. 수분층을 좀 집에서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뿌려드릴게요. 마스크팩으로 진행할 거예요. 이걸로 진행할 건데, 이게 키위로 만들어진 마스크팩이거든요. 키위가 보습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. 이번에 수분 보충 관리 들어갈게요. 얹어드리겠습니다, 얼굴에. 좀 작았습니다. 향기가 되게 좋으시죠? 얼굴 관리 말고도 몸 관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. 아까 팔 마사지랑 이어 마사지 잠깐 해드리긴 했는데 다리랑 발 관리도 따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하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얼굴 톤
근데 뭐 톤업되는 기능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기본 스킨케어랑 그 선크림까지만 발라드릴게요. 네. 그러면 일단 팩은 다 뗐고요. 스킨 먼저 발라드릴게요. 에센스 발라드릴게요. 에센스가 지금 저희 그 샵에서 나오는 제품이긴 한데 이게 오일리하고 좀 수용성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촉촉한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에센스 안 바르시는 분들도 저희 샵에서 나오는 이 제품으로 바르신 후에는 구매해서 쓰시는 편이시긴 해요. 끝났고요. 오늘 약속 없으시더라도 집에 가실 때 야외니까 선크림까지는 발라드릴게요. 네, 괜찮으세요? 네. 뿌리는 선크림으로 그러면 일단 크림 타입 바르고 뿌리는 걸 한 번 더 고정시켜드릴게요.
아까 그럼 머리 헤어캡 벗겨드릴게요. 헤어캡 다 벗겨놨고요. 그럼 머리가 조금 정리가 안 되셔서 자국 같은 거 났으니까 조금 비켜드릴게요. 앞머리 다 되셨어요. 그러면 오늘 관리는 마무리되셨고 한 2주 뒤로 다시 예약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. 피부 많이 촉촉해지셨다. 네, 그러면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뵐게요. 네, 다음 예약은 전화주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